자, 이번에는 슬래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 교환 교체 알고리즘을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교체가 전역적으로 이루어지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OS는 항상 어떤 CPU의 이용률을 체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프로세스가 충분한 페이지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될 거고요. 페이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페이지 폴트 레이트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그 페이지 폴트를 현재 쓰고 있는 프레임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역 기반으로 지역적이 아니라 전역적으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수행이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잠시 그뭐 레디 상태나 아니면 다른 웨이팅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에 프레임도 희생이 될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거고, 어쨌든, 그 페이지, 새로운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이 그 진행이 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엔 폴트가 발생이 되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CPU의 이용률보다는 그 IO 오퍼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조건처럼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잠시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세스가 멈추게 되고 또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에 대응되는 프레임이 희생이 됐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거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또 IO 디스크에 접근하는 그 오퍼레이션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CPU의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제한 것처럼 OS는 CPU 이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OS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의 양이 줄어들고 있구나. 지금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를 더 많은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으면 이런 프로세스를 주 메모리에 올리는 그런 스케줄링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 점점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페이지 폴트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이 주로 CPU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CPU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처리하는 것보다는 페이지 스왑 인하고 아웃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슬래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로 치면 뭐 후려치기 뭐 이런 얘기인데 시스템이 그만큼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시스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CPU 이용률은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를 넘어가면 이제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페이지 폴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면서 시스템은 더 많은 프로세스를 또 실행하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멈춰버리는 스와핑하고 하는데 시간을 모두 다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가상 메모리를 얘기할 때 지역성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의 내용이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의 지역성,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한참 실행되다가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실행이 되더라 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요구 페이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필요로 하는 페이징 내에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더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이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 페이징도 제대로 동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메모리에 막 올려놓고 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스트레싱이 발생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결국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의 그 지역성의 크기, 그 지역의 크기 합이 전체 주 메모리 크기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프레임 할당을 페이지 그 교체를 지역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우선순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스트레싱의 효과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역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페이지 교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을 해결책 가기 전에 여기 잠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X축은 실행 시간이고요. Y축은 페이지 넘버 또는 접근하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게 페이지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검은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실행된 메모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축에서 시간축 관점으로 한번 쭉 잘라보면 쭉이 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그 시간대에 사용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이 페이지, 그다음에 이 페이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에도 잘 보면 이 페이지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있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페이지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프로세스의 어떤 로컬리티 특성입니다. 따라서 주 메모리는 매 순간순간 이 부분에 어떤 그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로컬리티의 페이지 개수를 우리가 적절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즉주 메모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스트레싱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 로컬리티를 갖다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워킹 셋, 지금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 집합이다, 워킹 셋 윈도우다라고 하는 그 안에 워킹 셋을 찾는 겁니다. 즉 로컬리티의 크기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델타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워킹 셋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페이지 레퍼런스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그 고정된 크기의 횟수에서 고정된 크기만큼의 페이지 레퍼런스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어떻게 보면 페이지의 그 집합, 이걸 갖다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 번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됐다. 시간이 아니고요. 이건 시간이 아니고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서 페이지 레퍼런스가 된 거죠. 그래서 만번 정도 그 횟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접근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WSSI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워킹 셋을 우리가 표시한 값이고요. 만약에 델타 값이 너무나 이렇게 작아 버리면 정확한 그 로컬리티를 갖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고요. 너무 커 버리면 너무나 많은 로컬리티를 또 포함하게 되는 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델타가 무한대가 돼 버리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 10번의 메모리 레퍼런스를 우리가 델타 워킹 셋 윈도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지금 보면 각각의 그 페이지를 참조한 그런 값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TI라는 시간의 시스템을 들여다봤더니 이 시간 이때 이 페이지를 참고한 이그 인스트럭션이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했겠죠. 액세스 했을 때 봤던 얘는 페이지 1번을 액세스 했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그전에는 5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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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1번, 6번, 2번. 10개의 접근이 있었는데, 레퍼런스가 있었는데, 지금 봤더니
7번만 많이 접근을 했고, 이렇게 1번, 5번, 1번, 2번, 5번, 6번, 7번이 10개 접근 안에 우리가 그 접근 동안 접근이 된 페이지에 집합이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페이지 4번하고 3번만 접근이 이루어졌네요. 이런 경우는 워킹 셋이 3,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몇 번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그때 접근된 페이지의 그 숫자, 그걸 집합으로 표현한 게 워킹 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의 워킹 셋을 모두 합해 가지고 그걸 D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그 D 값이 메모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보다 크게 되면 스트레싱이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 제어하는 방법은 이걸 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네, 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하냐?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많이 올리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마다 OS가 이 워킹 셋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계속 관찰을 하고 있으면 이 워킹 셋의 크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 필요로 하는 워킹 셋의 크기를 계산해서 메모리 사이즈보다 작게끔 하면 어떤 최적의 멀티 프로그래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킹 셋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 워킹 셋에 근접한 어떤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벌 타이머하고 레퍼런스 비트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델타 타임, 윈도우 셋그 크기를 지금 만으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만번 메모리 액세스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 듀레이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동작시키는데 타이머는 약 5,000번 예를 든 경우니까 5,000번 레퍼런스가 이루어졌으면 그때 타이머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그 레퍼런스가 만 번인 경우는 두 번의 타이머가 발생이 될 거고. 타이머가 발생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레퍼런스 비트의 값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값을 복사해서 그 비트 이두 비트에다가 메모리 두 비트에다가 그 값을 옮겨놓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레퍼런스가 이루어지면 그 비트 값들이 세팅이 될 거고 그 말은 이만 번의 인터벌 안에 걔네들이 워킹 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워킹 셋을 이와 같이 그 어떤 일정 간격에 의해서 타이머가 발생이 돼서 그 값으로 워킹 셋이다 아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늘리기 위해서 비트 수, 레퍼런스 셋, 그 워킹 셋에 들어가는 비트 수를 늘려주는 그럼 이제 좀더 좁은 간격 내에서 계속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윈도우 셋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싱이 발생될 수 있는 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킹 셋을 이용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는데 그 페이지 폴트의 발생 확률, 발생 빈도수를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그 전형적인 교체 방법이 아니라 지역적인 교체 방법을 사용하고요. 직관적으로 페이지 폴트의 그 빈도수를 봐가지고 어떤 뭐 정확히 어떤 값이다라기보다는 상위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갖다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갖다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이 상위 그 경계값을 넘어가면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고요. 그 폴트 레이트가 너무 낮다.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프레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레임을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여기 보면 프레임의 그 레이시 폴트 레이시 너무 낮으면 그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다른 프로세스들한테 넘겨주게 되겠고요. 반대인 경우는 프레임을 얻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스레싱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워킹 셋업하고의 페이지 폴트 레이트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페이지 폴트 레이트 지금 Y축이고요. 타임 관계를 보시면 페이지 폴트 레이트 증가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새로운 로컬리티, 새로운 영역에 도달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로컬리티 영역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새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페이지 폴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읽어온 후에는 그 지역 내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따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 따라서 여기 상승하는 곡선이 있고 안정이 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이 있는데 요 곡선과 곡선 사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로컬리티에서 새로운 로컬리티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킹 셋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워킹 셋과 직관적으로 지역적인 페이지 교차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가지고 그 스레싱을 예방하는 스레싱을 막는 그런 바퀴법을 살펴보았습니다.